안녕하세요. 필름로그 백경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름과 디지털 사진의 차이, 탄생 과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디지털 이전의 시대에는 모두 필름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없어도 모두 필름으로 찍어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진을 찍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모두의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고, 심지어 스마트폰의 다양한 필터 기능을 통해 손쉽게 원하는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한 시대에 굳이 필름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필름 사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디지털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름 사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종류, 필름의 종류, 현상소까지 세 가지 조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필름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클라세라는 자동 카메라에 코닥 포트라 800이라는 필름을 넣고 촬영을 한 후 필름로그라는 현상소에 필름을 맡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 필름, 현상소 중에서 하나의 변수만 달라져도 사진은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필름 카메라와 그날 선택한 필름, 그리고 현상소의 조합으로 담은 순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어떨까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근 1, 2년 내에 출시된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므로 나와 같은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름 사진으로 비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카메라와 동일한 필름, 동일한 현상소의 조합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나만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필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금부터 동일한 카메라에 필름만 바뀌었을 때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진은 모두 펀세이버 코닥 일회용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하늘 사진입니다. 코닥 펀세이버 바디에 필름만 저희가 다른 종류의 모델을 탑재해서 업사이클 했던 카메라들인데요. 좌측에 보시는 결과물은 코닥의 프로 이미지 100 필름을 넣은 것이고요. 우측에 있는 건 코닥의 가장 프로페셔널 라인업 모델인 액타 100을 넣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고정 노출 값인 일회용 카메라 바디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순수하게 필름만의 차이가 어떤 걸 다르게 표현하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저희 필름로그에서 저희 공식 계정에 두 개의 이미지를 올리고 어떤 사진이 더 좋으신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하늘이라는 이미지는 프로 이미지에 가깝다,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늘은 액타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하늘 사진이 정답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상소는 어떨까요? 이번에 보여드리는 사진은 콘탁스 T3 카메라에 코닥 컬러 플러스 200 필름을 넣고 촬영한 뒤에 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한 동일한 필름을 두 곳의 현상소에 스캔만 의뢰했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독일 켈른의 K현상소에서 스캔을 하였고, 동일한 필름에 대해서 두 번째 사진은 대만의 F현상소에서 스캔한 결과물입니다. 카메라와 필름이 동일하지만 현상소에서 스캔한 것만 누가 했냐에 따라서 사진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필름로그는 항상 필름 유저분들께 최소 3곳 이상의 현상소를 경험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나에게 맞는 현상소를 만나는 것은 필름이라는 취미를 지속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수백 가지가 넘는 필름 카메라의 종류까지 더해진다면 내가 찍은 필름 사진과 동일한 조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필름 사진은 여러 가지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불확실함과 다양함이라는 매력이 크게 와닿아서 오랫동안 이 취미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각자 필름을 통해 느끼는 매력이 어떤 것인지 이번 클래스를 통해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필름의 매력을 공유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필름로그에서 준비한 필름과 무료 현상 스캔 쿠폰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수업 노트를 참고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필름과 디지털 사진의 차이, 탄생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가 지닌 가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